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남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남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여자의 가족 사진을 고르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여자의 가족 사진을 고르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반방 씨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무엇입니까? 반방 씨,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작업장 바닥에 못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발을 다치지 않게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번 반방 씨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무엇입니까? 반방 씨,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작업장 바닥에 못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발을 다치지 않게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5번 다음 중2 곳에서 입는 작업복은 무엇입니까? 자, 이 안이 트란 씨가 내일부터 일하게 될 곳이에요. 이 창문으로 들여다보세요. 어? 모두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군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가리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약품이 피부에 닿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런 작업복을 꼭 입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화학약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라이터 같은 물건은 절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소화기는 저쪽 문 바로 옆에 있고 반대쪽 비상구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번 다음 중2 곳에서 입는 작업복은 무엇입니까? 자, 이 안이 트란 씨가 내일부터 일하게 될 곳이에요. 이 창문으로 들여다보세요. 어? 모두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군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가리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약품이 피부에 닿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런 작업복을 꼭 입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화학약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라이터 같은 물건은 절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소화기는 저쪽 문 바로 옆에 있고 반대쪽 비상구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6번 두 사람은 무엇에 회의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6번 두 사람은 무엇에 회의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7번.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7번.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EPS 토픽 듣기.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8번. 동생이 있어요? 1. 네, 제 친구예요. 2. 네, 여동생이 있어요. 3. 아니요, 돈이 없어요. 4. 아니요, 몽골에서 왔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8번. 동생이 있어요? 1. 네, 제 친구예요. 2. 네, 여동생이 있어요. 3. 아니요, 돈이 없어요. 4. 아니요, 몽골에서 왔어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9번. 남자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9번. 남자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리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0번. 남자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0번. 남자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1번. 남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1번. 남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2번. 자킬 씨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2번. 자킬 씨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3번. 남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3번. 남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4번. 남자가 산 것은 무엇입니까?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5개 들어있는 거 한 팩하고 비누 2개 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4번. 남자가 산 것은 무엇입니까?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5개 들어있는 거 한 팩하고 비누 2개 주세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5번. 여자의 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5번. 여자의 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PS 토픽 듣기.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6번. 일이 힘들지 않아요? 1. 아니요. 괜찮아요. 2. 아니요. 반가웠어요. 3. 아니요. 힘들어요. 4. 아니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6번. 일이 힘들지 않아요? 1. 아니요. 괜찮아요. 2. 아니요. 반가웠어요. 3. 아니요. 힘들어요.
4. 아니요. 잘못했어요. EPS 토픽 듣기.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7번.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 생일을 축하해요. 2. 김지수 씨가 일해요. 3.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7번.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 생일을 축하해요. 2. 김지수 씨가 일해요. 3.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EPS 토픽 듣기.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8번. 여자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얀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7번. 여자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얀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9번.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9번.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20번.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20번.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